출발은요, 우리가 그러면 팔레테도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시은 선생님 책을 볼게요. 자, 우리가 원칙부터 출발을 하자고요. 뭐냐면,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 즉, 요거는 구실체법설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소송법설적으로 표현하면 소송 목적의 기초가 된 권리이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왜냐하면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라고 보게 되면 소송상 청구나 실체법상 권리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조금 엄밀하게 썼을 때 그런 거니까 그냥 이대로 가요. 이대로 얘기를 해요. 소송 목적이 된 권리 의무에 이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자, 요거는요, 소유권에 의해서 등기 말소 청구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라는 건, 을에게요, 등기 말소 의무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에 의해서 요 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대세적 의무예요. 즉, 이 권리 자체가 대세적인 권리란 말이죠. 제3자들도 이 소유권을 존중을 해야 돼요. 그죠? 배타적인 권리잖아요. 이 물권이라는 거는. 그쵸? 배타적인 권리고 대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 의무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대세적 의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소유권에 저촉되는 어떤 등기들이 있으면 당연히 누구든지 간에 그거는 지워야 될 의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을이 병한테 매매에 의해서 소위 등을 격려해줬다면 이 병도요 이러한 등기 말소 의무를 이전 받은 거예요. 승계 받은 거예요. 대세적 의무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요. 매매에 의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했다.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매매에 의해서 소위 등을 격려해줬다. 그거는 결국은 갑이 맨 처음에 을한테 아니죠. 을이 갑한테 맨 처음에 매매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변론 종결 후에 병한테 또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매매액에서도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고 이 매매액에서도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죠. 그죠? 이 권리하고 이 권리하고 같은 권리인가요? 전혀 다르죠? 이 권리, 이 권리 같은 권리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매매기에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갑한테 매매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존재해요. 아직 집행은 안 됐지만요. 아직 등기를 못 받았어요. 등기 받았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겨요. 그죠? 등기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 병이 승계한 권리가 보면은, 아니, 승계했다고 볼수 있는가?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을의, 갑의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이 승계한 건가요? 아니죠. 소송의 목적이 되었던 권리가 지금 이건데, 내지는 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을의 이전 등기 의무인데, 그 의무는, 갑에 대한 의무는 이 병에 대한 의무하고는 다른 거예요. 결코 병이 갑에 대한 의무, 갑의 의무를, 그러니까, 을의 갑에 대한 의무를 이전받았다라고 볼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견에 의하면요. 요건 소송 목적이 된 권리 의무의 승계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송 목적이 된 권리 의무의 승계가 없는 거예요. 자,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동산도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했고 승소 확정 받았으면 이건 대세적 권리이고 이 반환 의무는 대세적 의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점유를 이전해 버리면 이 병도 결국은 얘가 선의 취득을 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승계인의 맞아요. 하지만 매매기에서 목적물 인도 청구를 했다. 이거 역시 이중매매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을이 병한테 넘겨준 거니까요. 그러면 요 매매와 요 매매는 다른 거고요. 얘가 갖고 있는 목적물 인도 청구권과 얘가 갖고 있는 매매기와 목적물 인도 청구권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결코 얘가 가지고 있는 인도 청구권을 이전받았던 거나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인도 의무를 이전받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얘는 승계인이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예요. 다만 이때는 다르죠. 이때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얘가 이전 등기 의무를 이전받았느냐, 등기말소 의무를 이전받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효 취득한 경우는. 지 고유의 취득 시효에 의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저 이전 등기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승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요. 여기는 이번에는 선의 취득을 한 경우예요. 선의 취득을 한 경우. 이 선의 취득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얘는 승계인이 아니에요. 승계했다고, 의무 승계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지 고유의 권리에 기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판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고유의 권리들에 기해서 이렇게 받은 경우들은 안 봐요. 승계인으로. 승계인 안 보고요. 그래서, 그런데요. 이게 일설이에요. 일설. 자, 승계인의 범위에 대해서요. 일설은요. 호문혁 교수님과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로서요.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 그 자체의 승계가 있는가 판단을 해요. 따라서요. 점유나 등기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변론 종결 후에요. 있어도 요거에 따라서 경우가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 자체의 승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승계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자 우리 이시훈 선생님의 견해는 뭐냐 하면 다소설적인 견해죠. 이렇게 보지 말고 아까 보셨죠? 소송 목적인 경우하고 궤쟁물에 관한 경우하고 나누신단 말이에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나눌 필요가 없어요. 궤쟁물에 대한 어떤 권리 의무 이런 걸 나눌 필요가 없고 그냥 정말로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의 승계가 있는가만 특히 의무의 승계가 있는가만 보면 되고 그게 대세적인 것이냐 아니면 대인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시훈 선생님이 쓰시듯 채권 내기한 것이냐 물권 내기한 것이냐가 그래서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떤 징후적인 어떤 결과에 불과하고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결국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의 승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갖고 따져 나가는 게 그 논리를 일관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시훈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나는 써지는 거예요. 사실은 요 경우에도 인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 경우에도 승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 경우도 요 경우도요. 요 경우도 승계인이라 그래요. 즉 뭐냐 하면 소송 목적이 된 권리 의무 자체에 뿐만이 아니라 승계 외에 하여튼 그 계쟁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계쟁물에 대해서 다툼이 걸려있는 소송의 목적이 된 그 권리 의무의 그 다툼의 대상이 된 어떤 목적물이죠. 그 계쟁물에 대해서 점유나 등기 승계가 있으면 무조건 승계인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설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송 승계 가면 요견해가 안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강현준 교수님의 독자적인 견해가 나와요. 일본에서 그 가지고 오신 견해예요. 3설은 자 잠깐 말씀드리자면 요거를 쓰실 일은 견해 대립이 없는 부분은 안 나오겠죠 문제로. 그죠? 견해 대립이 그러니까 없고 다 누구나 소송 목적인 권리이면 그 자체의 승계가 문제되는 경우라고 이시훈 선생님이 표현하신 부분이라면 문제가 안 나오고 결국은 이 점유등기 승계에 있는 경우 특히 저 이중매매 경우 요게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게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요견의 대립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선의취득이나 시효취득했을 때 요 경우에도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에 맞게 또 쓰시면 돼요. 근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요. 3설은 자 강현준 교수님은요. 원고 청구 즉 소송 목적이 된 권리가 소송 목적이 된 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부 청구권인가 환수 청구권인가에 따라서 구별을 하세요. 즉 뭐냐면 교부해 달라는 권리이냐 아니면은 환수하려는 권리이냐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권리이냐에 따라서 나눠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순히 저것처럼요. 매매기에서 목적물인도 청구를 한다든가 매매기에서 이전등기 청구 이거는 단순히 채권만을 이전등기 청구권인가 목적물인도 청구권이라는 단순히 채권만을 가진 사람이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경우와 임대인이요.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됨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내놔라 하고 하는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한다면 그거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라 종료를 원인으로 한다면 채권적 청구권이죠.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기해서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하면 그건 채권적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채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원인으로 하지 않고 사실은 소유권에 기해서도 목적물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임대인은요. 임대차 종료됐을 때요. 그죠? 원인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소유권에 의해서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하고 요 매매에 의해서 목적물 인도 청구하는 경우하고 이건 달리 보는 거예요. 즉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채권만인 경우하고 즉 뒤에 배후에 물권의 뒷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요 경우에는 교부 청구권이라 그래서 승계인을 인정을 안 하고요. 환수 청구권의 경우에는요. 즉 물권이 뒤에서 받치고 있다. 물권의 뒷받침이 있는 경우에는요. 요때는 승계인으로 긍정을 해주는 거예요. 즉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해서 목적물 인도 청구를 했는데 그 후에 변론 종결 후에 임차인이 누군가에게 점유승계를 한다든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기판력이 미치겠는가? 이게 승계인인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판력이 미치겠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강제 집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인데 그거를 강현준 교수님 견해에 의하면 된다 그거예요. 물권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보는 게 그게 환수청구권과 교부청구권을 나누는 견해예요. 이게 여러분들 환취청구권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강현준 교수님 교과서 보면 환수청구권이라고 명확히 나와요. 환수청구권이라고. 교부와 환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부청구권과 환수청구권. 자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승계인 범위가 정해지고요. 자 그게 이제 점유등기 승계에 있는 경우에 원칙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과는 약간 구분을 해서요. 고유한 방어 방법이 있을 때, 즉 병이 시효 취득을 했다거나 병이 선의 취득을 했을 때 갑이 이 사람한테 집행할 수 있다라면 문제가 되죠. 실체법적으로. 실체법적 이게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뭐 정의에 맞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까지 정의에 합치된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게 승계인은 아니에요. 권리 의무 승계한 사람 아니니까 승계인 아닌데, 이시윤 선생님 견해에 의하면 점유 등기 승계인, 점유나 등기 승계인인 경우는 무조건 승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정물에 대해서요. 그죠? 그러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승계인에 해당해요. 이게 바로 형식설이에요. 우리 판례는 그 견해를 일관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승계인 아니라고 보는 거니까 요거를 이시훈 선생님이 실질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형식설에 의하면 형식적으로는 승계인에 해당하지만 갑이 강제 집행을 들어왔을 때 그 청구 이의소나 집행문부여 이의소에서 아니면 승계 집행문부여 이의소에서 나 선의 취득했다. 나 뭐야? 시효 취득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집행 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집행 안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병이. 하지만 판례견에 의하면, 일설의견에 의하면 원래 당연히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집행문 자체가 부여되지를 않아요. 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오히려 갑이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소를 제기를 해야 돼요.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승계인이라고 보는 형식설은 일단 승계인이기 때문에 승계 집행문은 부여가 돼요. 집행문은 부여가 되는데, 그래서 집행을 해들어갈 수는 있는데, 오히려 집 고유한 방어 방법이 있는 놈이 이의를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 소에서. 그 소 자체에서.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지 않죠? 요 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파트가 형식설, 실질설, 그래요. 기판력에,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이 이렇게 써있지만, 알고 보면 이게 전체가 승계인인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의 입장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요. 승계인인가 아닌가의 논리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고요.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의 승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 자체가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해를 쓰실 때는요. 견해들이 없는 부분이 나면 우리가 원래 태도로 돌아가서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에 이전이 있다 없다 그것만 판단하셔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유 등기 승계에 관해서 특히 이런 부분이 나오진 않겠죠. 승계인이라고 다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이 나오면 저 견해 드립을 쓰시는 거예요. 세 개를. 자, 임대차가 나오면 강현중 교수님이 내신 거겠죠? 그 계열에서 그 경우엔 세 개 거를 다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고유한 방어 방법, 시효 취득이다. 고유한 방어 방법 이것도 필요 없어요. 시효 취득, 선의 취득 이 두 가지만 해보고 싶은데요. 결국 이 두 가지예요. 요게 나온다. 그러면은 형식서, 실질서 쓰시고 형식 저 실질서 안에서 저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일설의 내용을요. 아시겠죠? 그래서 승계인이 아니다라는 걸 쓰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서에서 이제 추가되는 내용, 그러니까 집행에 관한 내용 그 얘기를 덧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얘기가 저 실질서에서 저 형식서에서는 이게 형식적으로는 승계가 긍정이 된다 쓰시고. 집행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판력 부분에서 진도 나가다가 딱 막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뭔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시훈 선생님이 책을 그렇게 쓰셔서 그런 거예요. 저 같으면 책을 이렇게 안 쓰죠. 어떻게 쓰겠어요? 이 견해 대립을 세 개를 부각시켜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시훈 선생님은 학자시잖아요. 그죠? 저는 일개 강사고. 학자시니까 당신의 견해에 따라서 쭉 당연히 편집해서 쓰시는 거예요. 내 견해가 설득력을 갖게끔. 그지만 그 바람에 다른 견해들이 파묻히면서 은폐가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책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한번 봐요. 변론 종결한 뒤에 승계인 그리고 218조 1항 그랬어요. 자, 변론 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 빡치시고요. 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 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그랬는데, 자, 무변론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한 뒤다 그랬고요. 그냥 사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패소 당사자가 소속물인 권리관계를 취지해요.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박수 치세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무력화, 승소 당사자의 지위를 붕괴시킬 수 있단 말이죠. 기판력이 안 미친다면요. 그래서 승계인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자 보세요.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 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속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형적인 승계인이다. 그런데 전형적인 승계인이라는 말이 붙죠. 이미 이제 이신 선생님의 견해가 미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승계인이다. 따라서 소유권 확인 판결이 난 소유권의 양수인. 그쵸? 그 다음에 보세요. 이행 판결을 받은 채권의 양수인. 그랬어요. 자, 뭐냐면 갑이 을한테 채권에 의해서 대여금 채권에 의해서 대여금 청구를 했어요. 소비대차에 의해서.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갑이라는, 이번에는 갑이에요. 갑이라는 원고가 병에게 그 채권을 양도했단 말이죠. 그러면 소송 목적이 된 권리 의무 승계 있지요. 누가 봐도 있지요. 이게 채권에 기한 청구라 그래서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억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당연히 승계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의 면책적 인수인. 당연히 그렇겠죠? 소송 목적이 된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거잖아요. 면책적 인수인이요. 그래서 승계인에 해당되고 거기는 이견이 없어요. 즉 물권 채권 문제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승계가 어떤 방식에 이루어지는가 그거 불문한다는 게 쭉 나오는 건데요. 승계인 전주가 원고이든 피고이든 승소자든 패소자든 그 다음에 승계 모습든 일반 승계든 특정 승계든 승계 원인도 임의 처분이든 강제 처분이든 법정 처분이든 다 차이가 없다. 법정 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대위요.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거잖아요. 법정 대위가요. 차이가 없다. 승계의 시기는 다만 변론 종결 뒤일 것을 요하는 바. 그랬죠? 당연히 변론 종결의 승계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677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소속물 양도의 의의가 나오죠? 여기서는 소속물 양도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구실체법적인 표현이에요. 구실체법설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보세요. 소속물의 양도라함은 소송 계속 중에 소속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 적격, 이 본안 적격이죠? 본안 적격이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소속물 인계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고요. 반가로 이래 보시면은요. 똑같은 얘기 나오죠. 양도의 형태로서 임의처분, 행정처분, 집행처분 그리고 법률상 당연히 법정 대위요. 포함한다. 소송물인 권리관계 전부 양도뿐 아니라 일부 양도도 포함된다. 그리고서 또 뭐라고 나오냐면 슬래시를 딱딱 그시면요. 소속물인 권리관계 자체가 제3자에게 특정 승계된 경우뿐만 아니라 소속물인 권리관계 목적물건 즉 계증물의 양도도 포함한다. 살짝 쓰셨죠? 똑같은 얘기 나와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구이론, 신이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다시 넘어오셔서요. 자, 자 545페이지에서 옆에다가 뭘 쓰시냐면 페이지 677 쓰시고요. 소속물 양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똑같은 얘기 써있어요. 지금 545페이지 첫 패러그래프에 있는 얘기 똑같은 얘기 써있다고요. 왜요?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두 개가. 시기만 다를 뿐이죠. 승계 시기가 언제냐.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신 선생님의 독특한 견해가 나오는 거죠. 이제 독특한 구분점이 나오는 거예요. 소속물인 권리 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라 계증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당사자로부터 전례적으로 옮겨받은 자도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적격 승계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변론 종결의 승계인이든 소송 승계이든 간에 케이스를 보시면 분쟁 주체 지위 이전서라고 적격 승계설을 여러분들이 나눠 갖고 쓰시는데 왜 쓰는지는 모르고 쓰세요. 네? 모르고 쓰신다고요. 근데 쓰실 필요 없어요. 왜 쓰실 필요가 없냐면 자, 우리가 소송 승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본안 적격이 이전돼서 그것을 반영해서 당사자 적격이 당사자 지위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죠? 소송 승계가 변론 종결 승계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실체법상 권리 의무, 즉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 의무 자체에 승계가 있는가 없는가 에? 이것을 반영해서 즉 본안 적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당사자 적격은 소송 내에서 개념이고 그걸 본안 적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체법상 권리 의무자인가 아닌가 문제. 본안 적격이 이전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깥에서.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안적 격이 이전되는 것이 인정이 되면 소송 승계가 인정이 되고 하여튼 당사자 변경이 인정이 되고 본래 종교의 승계가 인정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바로 적격 승계설의 입장이에요. 적격이 본안적 격이 이전하면 당사자 지위도 이전하게끔 하는 거 내지는 기판력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적격 승계설이고 218조의 문제와 소송 승계 문제와 변론 종교로의 승계인 문제를 똑같이 보는 게 이게 적격 승계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격 승계이기 때문에 적격 승계를 긍정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양자를 똑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양자를 똑같이 보는 견해가 적격 승계설이 아니라 적격 승계서 적격 승계 있을 때 그거를 변론 종교로의 승계인 또는 소송 승계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똑같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범위가 양자가 본안 적격의 이전이 있는가 유무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자 분쟁 주체 지위 이전설은 강현준 교수님 견해인데 그건 뭐냐면 변론 종교로의 승계인은 소송이 다 끝나고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할 그럴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제3자가. 하지만 소송 승계의 경우는 좀 더 절차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면 변론 종교로의 승계인 범위보다 소송 승계인 범위를 좀 더 넓게 보시는 거예요. 분쟁 주체 지위 이전설은요. 말은 분쟁 주체 지위 이전설이지만 결국 분쟁의 주체인 지위가 이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소송 승계에선 넓게 본단 말이에요. 넓게. 기판력보다는 넓게. 절차 보장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교부청구권과 환수청구권을 거기 가서는 구분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가시거든요. 소송 승계에서는. 그리고 분쟁 주체 지위 이전설을 가지고 강현준 교수님 교과서를 잘 뜯어보면 사실은 이 승계인의 범위에 관해서 무슨 어떤 좀 뭐 심각한 차이를 소송 승계에서요 차이를 갖고 올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들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보시겠지만 추가적 인수라는 게 있어요. 추가적 인수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그걸 긍정하기 위한 논거로만 쓰여요. 강현준 교수님 교과서에서 좀 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런 과정을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분쟁 주체 지위 이전설하고 소송 승계 적격 승계설은 쓸 일이 없어요. 쓰시지 마세요. 쓰시더라도 한 줄만 쓰세요. 아시겠죠? 뭐에 기반해서요? 적격 승계설에 기반해서요. 딱 뭐 분쟁 주체 지위 이전설도 있으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자는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소송 승계에서 변론 종교 승계보다 더 넓게 봐야 된다는 뭐 분쟁 주체 지위 이전설도 있으나 그러나 적격 승계설 통설 판례인 적격 승계설에 따라서 본안 적격 이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승계인인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전미등기 승계인 경우에 견해 대립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문제점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각시켜 갖고 이만큼 쓰시지 마시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 케이스에다 그렇게 이만큼 써놓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써놓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 승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 보시면은요 적격 승계설 그랬고요. 예를 들면요 보세요. 건물명도 판결이 난 뒤에 피고로부터 당해 건물의 점유 취득한 자 건물 철거 판결이 난 뒤에 그 건물을 양수 등기 승계인이죠. 양수한 자는 이런 의미에서 피고 적격의 승계인이다 그랬고요. 이게 지금 소유권에 기한 건지 매매에 기한 건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전자 같은 경우 명도 판결이요. 자 그러고서 세책에 들어간 게 그러나 말소 등기 판결의 패소자인 피고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권리승계가 아니라 제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건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새로 들어간 판례 부분이요. 자 이제 소송물 이론과 승계인의 범위 그래가지고 이제 계쟁물에 관해서 이제 나눠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쓰시는지. 속지 마세요.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옆에다가 소송물 이론과 무관 써놓으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호문혁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소송물 이론과 무관하다. 무관해요. 진짜로. 채권 물권 나누는 게 그게 소송물 이론하고 약간은 관련이 있죠. 그죠? 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냐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청구권 예를 들어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냐 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냐 뭐 이런 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소송물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게 소송물 이론하고 약간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관련이 없고
결국 견해드리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건 소송물 이론하고 무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법문에 충실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더 넓힐 것인가의 문제이지 이게 소송물 이론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나왔을 때 소송물 이론으로 쓰시지 마시라고요. 자, 승계인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관해서 신구이론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구이론은 그런데 그게 일설이에요. 일설. 일설이요. 거기서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일설이에요. 그 패러그래프 전체까지 나오는 게 일설이고 뒷페이지 넘어가는 게 이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론에서는 하고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이설 나오는 거고요. 삼설은 비판점으로만 나와요. 비판점으로만. 이제 쳐보세요. 자, 1설부터 우선 볼게요. 판례는 고문혁 교수님도 그래요. 소송상에 반영되는 청구의 실제 법상 성격을 승계인인가 여부를 판정할 때를 참작하여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율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는 피고지위를 승계한 자가 218조 1항의 승계인이지만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는 승계인이 되지 아니한다. 판례 동그라미요. 같은 입장에서 소유권의 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될 물권적 의무자로 보고 그로부터 변종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뭐요? 물권적 의무의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원고가 이번엔 매매죠. 매매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 승소황착 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 전이어야 이게 문제가 되겠죠. 전이면 변론 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채권적 의무의 승계인이요 원고로부터 물권적 대항을 받지 않는 자임을 이유로 218조 1항의 승계인이 아니다 그랬고요. 요게 결국 이중매매 얘기예요. 그죠? 써놓으세요. 밑에다가 결국 이중매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이제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 시작하는 부분 오른쪽에다가요. 뭐라고 쓰시냐면 점유, 등기 승계인 모두 포함 여부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나중에 잊어버리실까봐 그래요. 점유, 등기 승계인 모두 포함 여부 물음표 학설 3개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동그라미 2 시작되는 부분 오른쪽에요. 자, 우리가 1설을 봤고요. 그다음에 그 판례는요. 각주 7번을 보시면은요. 민법 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 판결이라 함은 형성 판결을 말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과 같은 이행 판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소위 등 판결을 받고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효과가 발생 안 하니까 피고의 등기 승계인 이중매매에요.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설을 보세요. 2설은요, 이제 이시윤 교수님 견해죠. 자, 보세요. 첫째 줄 끝에요. 청구권이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환취 청구권이냐, 그런데 환수 청구권이에요. 교부 청구권이냐 등의 실체법적 성격에 의해 배후에 물권의 뒷받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돼 있죠. 승계인인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은 1설 비판, 뒷부분은 3설 비판이죠. 3설과 선을 긋는 거예요. 앞부분은 1설과 선. 청구권이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요거는 일설과 선을 긋는 거고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환취청구권이냐 고부청구권이냐 요거는 삼설과 선을 긋는 부분이라고요. 등의 실체법적 성격에 의해서 승계인인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218조 1항의 승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다만 보세요. 무슨 비판이 있는지 이러한 신이론의 승계인 개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형식적이며 실체법과는 조화되지 않는다. 그렇죠. 왜요? 이중매매했는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몰라도 제2매매가 무효라면 몰라도 제2매매가 무효가 아닌 다음에야 그 제2매매인한테 원래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한테 등기를 갖춘 제2매수인한테 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집행해 전소 판결에 의해서 집행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매도인한테 받은 판결 가지고. 그러니까 실체법과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으나 승계인으로 보아도 뒤에 볼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에 관하여 형식서를 따른다면 부당한 결과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며 승계인은 집행을 면할 수 있게 되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랬지만 요 문제는 결국은 고유한 방어방법 갖췄을 때 문제지 이런 이중매매의 경우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적으로만 방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2설이고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밑에 세 줄에. 자, 3설이 우리 책에 안 나와 있죠? 자, 책에 자료예요. 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 7페이지예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 그래갖고 호문혁 교수님 책을 그대로 카피를 해놨어요.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써있어요.
자, 나중에 보시고는요. 그 다음 변론 종결의 승계인 고개를 보세요. 강현중 교수님이요. 8페이지에요. 자, 소송물의 성질상 차이에 의해 기판력의 확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주로 특정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점유승계인의 어느 범위까지 기판력을 확정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제기되었다. 특정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그 인도 청구권이 오직 채권에만 근거한 경우,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청구권이라 하고, 물권적 청구권과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임대인이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에는 이를 환수청구권이라 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후자의 경우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다. 이 견해를 지지한다. 이렇게 쓰신단 말이죠. 강현중 교수님이. 요게 3설이에요. 3설 내용이 정확히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책에. 그러니까 요거를 보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앞에 있는 케이스들은 꼭 댁에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별거 없어요.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이런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케이스화돼서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1설, 2설, 3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그러는데 괄호 열고 역시 승계인인가 문제, 승계인의 범위 문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역시 승계인의 범위 문제. 그래야 이해가 명확히 돼요. 역시 승계인의 범위 문제 이렇게 쓰시고요. 왼쪽에는요 뭐라고 쓰시냐면 선의취득, 시효취득 이렇게 써놓으세요. 선의취득, 시효취득. 자,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작용 그랬는데, 자, 패소한 피고의 등기점유 승계인 박스를 치시고요. 패소한 피고의 등기점유 승계인 박스를 치시고요. 결국은 이것도 등기점유 문제란 말이에요. 등기점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문제까지 다 포괄하는 문제, 동그라미 2번까지 다 포함하는 문제인데 마치 여기만 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승소한 원고에게 실체법상 대항할 고유의 방어 방법. 그래서 박스를 치시고요. 실체법상 대항할 고유의 방어 방법, 선의취득, 등기 따위의 효력 발생 요건 구비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 문구를 보면요 마치 등기 따위의 효력 발생 요건 구비 그러는데 마치 요 문구를 보면 이시은 선생님도 여기서는 결국은 부정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그걸 명확히는 안 쓰고 계시니까요. 자, 어쨌든 선의취득, 시효취득을 생각하시면 돼요. 갖고 있을 때 218조 1항의 승계인인가에 대해 견해가 갈려있다. 자, 포괄승계의 경우는 문제 안 된다 그랬어요. 포괄승계의 경우는 당연히 승계죠. 그죠? 당연히 승계하겠는데 특정승계의 경우 항상 문제란 말이죠. 자, 첫 번에 형식설 나오죠? 형식설이 이게 다수설이고요. 자, 변론 종결한 뒤에 당사자로부터 점유나 등기를 취득했다는 형식 동그라미요. 에 치중하여 승계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3자는 후소 동그라미요. 자기가 선의 취득을 했다는 등 이른바 고유의 방어 방법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랬고요. 예를 들면 줄은 치지 말고요. 원고 갑의 동산인도 청구에서 패소한 피고울로부터 목적 동산의 점유를 승계한 병은 이른 기판력을 받지만 대항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인 거기 선의 취득을 주장 입증. 거기다 박스 줄을 치시고요. 하여 밑에 줄에요. 인도 집행을 물리칠 수 있다. 선의 취득을 주장 입증하여 인도 집행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형식설이에요. 그 다음에 실질설을 보세요. 실질설 옆에는 호, 팔레 이렇게 써놓으세요. 형식설 옆에는 V, 다수설이요. 자, 실질설은요. 형식설, 실질설 박스 쳐놓으시고요. 실질적으로 당사자 지위나 권리관계를 승계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기판력을 받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자, 선의취득자인 병은 결국 을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승계인이 아니며 기판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판례는 실질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검토가 나오죠? 검토. 어느 설에 의하든 자기 고유의 방어 방법을 갖고 있는 자는 결국 집행을 안 받게 되죠? 안 받게 돼요. 안 받게 되는데 보호를 받게 되는 점에서 양설의 실질적 차이는 없으나, 거기 줄을 치시면 돼요. 양설의 실질적 차이는 없으나, 다만 형식설은요.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할 책임이 승계인에게 있고, 왜요? 집행은 일단 당한데, 집행문은 일단 부여가 된다는 거고요. 자, 책에 거기 또 들어갔죠?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소도 옆에 청구이의소 이렇게 또 들어갔어요. 그렇죠? 를 제기할 책임이 승계인에게 있고, 실질설에 의하면 집행문 부여이의소를 전주의 상대방에게 있게 되는 차이뿐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계인이 아니니까 오히려 승계했다고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소를 제기한단 말이죠. 자, 이뿐 이릉 기팔력을 미치게 하면서 승계 시기가 변론 종결 전인 사실을 뒤에 주장 증명하게 한 추정 승계인 제도에 견주어 형식설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이제 추정 승계인은 밑에서 보실 거고요. 논거는 그래요. 추정 승계인 제도에 비춰서 형식설이 합당하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승계인 정리가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승계인이요? 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소송 승계에서는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소송 승계에서도 형식설, 실질설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우리 책에는 이신 선생님이 여기서 자세하게 쓰셨기 때문에 뒤에서는 간단하게 써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견해 대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소송 계속 중에 선의 취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을 인수승계를 만약에 끌고 들어올, 당사자가 끌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승계인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형식설에 의하면 일단 끌고 들어오겠죠. 실질설에 의하면 끌고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선의 취득한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추정 승계인이라는 거는요, 218조 2항을 보세요. 자, 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게 기팔력에 나올 얘기는 아니에요. 기팔력에 나올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송 승계에 나올 얘기거든요. 즉, 뭐냐면요, 소송 계속 중에 승계가 되면, 소송 계속 중에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에 대해서 승계가 되면 당사자 변경을 해줘야겠죠. 소송 승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당사자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승계해줘 놓고 그 피고인 놈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그 판결이 나중에 그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송 계속 중에 물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받은 사람은, 승계인은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팔력도 안 받죠. 그 다음에 당사자 변경도 안 받았, 안 됐기 때문에 당사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판결의 효력이 절대로 안 미치게 되는 결과가 벌어져요. 그러면은 원고는 어때요? 지가 승소 판결을 받고서도 무의의 판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소송 계속 중에 소송 그 본안 적격에 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바깥에서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러고서 그 판결이 났다. 확정 판결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법이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를 변론 종결 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을 해줘요. 추정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기팔력을 일단 받게 되죠. 집행이 일단 들어가요. 집행 들어가서 네가 아쉬운 놈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 아니고 나는 변론 종결 전에 승계인이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요. 일단 추정은 받아요. 일단 추정은 받기 때문에 집행은 돼요. 집행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팔력을 받기 때문에. 이 조항이 그런 조항이에요. 자, 이 조항은요, 우리가 소송 승계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좀 전에 몇 페이지를 봤었냐면 677페이지를 봤었는데요. 자, 한번 677페이지를 보세요, 다시. 그 옆에 676페이지 보시면은요, 소송물량도의 입법례가 나오죠? 자, 이 소송물량도의 입법례, 우리 전에 안 봤었죠? 이 부분이요? 자, 거기에 보시면요, 세 가지가 나와요. 양도금지주의가 있고, 양도금지주의가 있고요, 당사자 항정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승계주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볼 부분에서 맨 처두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제 나오지만요. 양도금지주의는요, 어떤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 의무가 어쨌든 지금 소송에 걸려 있어요. 소송 계속 돼 있어요. 소송 계속 돼 있으면 바깥에서 그 양도를 아예 본안 적격 이전을 아예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허용을, 그걸 하면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실체법상 이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소송법상 당사자 지위 변동, 당사자 변경 이렇게 했을 때
양도금지주의는 이 실체법상 양도, 바깥에서 양도 이루어지는 것조차 금지해요. 문제가 안 되죠. 해도 무효니까 나중에 무슨 판결 받아가지고 그거를 기판력을 뭐 미치게 하고 못 미치게 하고 할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 항정주의는 지금 우리 독일법이 취하고 있는 견해인데 실체법상 이전은 긍정을 해줘요. 긍정을 해주는데 당사자는 항정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판결 받고도 이게 쓸데없는 판결이 돼버리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소송 담당자로 봐줘요. 누구를요? 매도인을요. 넘겨준 피승계인을 승계인에 대한 소송 담당자로 봐서 그럼 어떻게 돼요? 218조 3항에서 기판력 받게 되죠. 피담당자가 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피담당자한테 미치잖아요. 이게 당사자 항정주의예요. 되게 좋죠. 팔아라면 팔아봐라 이거예요. 팔으라면 팔아봐라. 말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네가 팔고 나서도 나중에 나는 너한테 집행할 수 있어요. 이게 당사자 항정주의예요. 우리 소송 승계주의는 실체법상 권리의무 이전, 본안적격 이전도 긍정을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서 소송 승계도 긍정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 때문에 이건 됐지만 이게 안 됐을 때 문제점이 지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정승계인 제도가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승계 자체를 미리부터 막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처분 제도예요. 가처분이요. 점유금지 이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내지는 뭐 처분 금지 가처분 이런 거요. 그런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76페이지에 그런 게 나오고요. 677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처분 제도하고 추정승계인 제도 이렇게 나오죠. 가나예요. 네?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자, 넘어가세요. 원래 우리 책으로 돌아오셔서요. 사실 오늘은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진짜 많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추정승계인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독일 민소법과 달리 변론 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승계되지 않는다. 자, 독일 민소법 옆에 당사자 항정주의 써놓으시고요. 소송 담당 써놓으시고요. 페이지 676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독일 민소법과 달리 변종 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 종결 전에 승계해도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한 뒤에 승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반증이 없으면 기판력이 미친다. 이게 의의예요. 저기요. 고까지 줄을 쳐놓으시고요. 취지는요. 547페이지에 셋째 줄 끝에요. 예를 들면 건물명도 사건에서 피고 측이 변론 종결 전에 제3자에게 점유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말해주지 않아 모르고 소송 수행을 하는 원고는 승소해도 승계인에게 명도 집행할 수 없는 판결을 받게 되는 바 이 제도에 의해 막을 수 있으며 승소 원고가 보호된다. 즉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소송 승계 안 된 경우죠. 소송 승계 안 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안적격 이전이 있었으나 소송 승계 안 된 경우 그게 문제고요. 자 이제 여기에 약간의 견해드립이 나오는데요. 자 218조에 보시면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그랬는데 누가 진술해야 되느냐 이게 나와요. 별로 견해드립 없을 것 같은데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승계를 진술할 자에 관하여 그게 문제고요. 첫 세 줄이 세 줄에 나오죠. 승계인설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나머지 부분을 전부 묶으면 끝에 있는 피승계인설 그거예요. 자 승계인설 보시면요. 피승계인이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인에게 추정의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승계인이 진술해야 된다. 보세요. 지금 소송 바깥에 있는 소송 승계인 보고 지금 진술을 하래요. 그게 승계인설이에요. 지금 당사자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승계인 보고 진술하라는 게 승계인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이익 받을 테니까. 그런데 자 밑에 줄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비판이죠. 변론에서 만약에 진술을 한다면 승계인이요. 당사자도 아닌 소외인인 승계인이 도대체 어떤 자격에서 변론에 관여하여 진술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며 그 다음 이번에는 변론에서 진술하지 않고 만약에 재판 외에서 진술한다면 두 가로 나눠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소송 기록에 반영될 리가 없는데
소송 기록으로 진술 여부를 가려서 곧바로 승계 집행문을 부여하려는 이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따라서 동조항에서는 승계를 진술할 자를 당사자라고 하였으므로 당사자인 피승계인 즉 전주여 의려 병이 아니고 의려 의리라고 보면 물리에 맞는 해석일 것이다. 피승계인설 피승계인의 진술은 변론에서의 진술을 뜻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3은요 별게 없어요. 원고는 이른 피승계인 상대의 승소 판결로서도 뒤에 밝혀진 승계인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그랬죠. 집행 들어간다 그랬어요. 승계 집행문을 구할 수 있다. 이른 그랬어요. 이른 구할 수 있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승계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그랬고요. 그 앞에 승계 시기에 대해서는 증명이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변론 종결 전에 후에 승계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 없어요. 추정받으니까. 그렇게. 승계인은 밑에 줄에 시기적으로 승계인은 어떻게 해요? 변론 종결 전에 승계되었음을 주장 증명하여 기판력 집행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은 빠져나가죠? 결국은 빠져나가요. 이렇게. 하지만 일단 집행은 들어온단 말이죠. 빠져나가지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가처분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금지 가처분. 자, 그 다음에 자 청구에 이제 목적물의 소지자 나와요. 이제 이건 쉬워요. 자, 그 옆에다가요. 밑에 줄에다가 뭐라고 쓰시느냐면 빈 공간이 있잖아요. 첫째 줄 밑에. 기팔력 받는 자를 위해 점유하는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팔력 받는 자를 위해 점유하는 자. 그러니까 당사자를 위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을 위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첫째 줄에요. 여기에 청구의 목적물이라 함은 특정물 인도 청구의 대상, 박수 치시고요. 특정물 인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을 말한다. 청구가 물권적이든 채권적이든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무방하다. 소지 시기에 관해서도 변론 종결 전후 불문한다. 그게 통설이고요. 밑에 넘어가시면요. 소지자라 함은 이번엔 소지자예요. 좀 전에는 청구의 목적물이라 함은 그랬고요. 그러니까 청구의 목적물에도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소지자에도 박스를 쳐놓으세요. 여기서 반가로 2번에 소지자라 함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을 위해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구가 어디에 걸리느냐 그게 문제예요. 지금 218조 1항에서요. 자, 당사자와 같이 보아야 할 자이므로 기판력을 미치게 해도 그의 절차권을 침해할 바 없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예를 보세요. 수취인, 창고업자, 관리인, 운송인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위해서 내지는 그 변론 종결의 승계인을 위해서 수취받고 있는 자, 창고업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관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요. 자기의 고유이익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자기의 고유이익을 위한 목적물의 소지자 박스 치시고요. 임차인, 질권자, 전세권자, 재산권자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소지자에 해당 안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팔력 안 미친다는 거예요. 또 당사자 본인의 소지기관 박스 치시면요. 예 소지, 점유보조자 박스 치시고요. 예 소지는 그거는 당사자 자신이 직접 소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시켜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런 거죠. 그렇다는 거고요. 밑에는 단가로 3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C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218조 3항에 나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3자의 소송 담당의 경우에 권리기속 조치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뭐라 그랬냐면 함께형만 빼놓고 밑에 쪽으로는 쭉 다 기팔력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첫째 줄에요.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 수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 담당자 박수 치시고요. 가 받은 판결은 그 권리의 귀속 주체인 다른 사람 누구예요? 피담당자죠. 에게 기팔력이 미친다 그랬고요. 예컨대 거기는 줄을 피실 필요가 없고요.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 정 그게 정리회사의 정이에요. 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 정에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선 선정 당사자요. 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처음에 유 언 집행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밑에 줄에 선장 이렇게 나오죠. 뭐예요? 유하고 정은 가름형이죠. 추파유 미정할 때요. 그 다음에 선정 당사자는 임의적 소송 담당이죠. 선장은 직무상 당사자죠. 그러니까 함께형 빼놓고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줄 끝에요. 선장 그 줄 끝에 권리기속 주체는 스스로 소송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받으므로 소송 담당자에게 그 자격권 능이 없음을 다투어 기팔력 또는 집행력을 면하는 이외에는 그러니까 거기를 괄호를 쳐놓으세요. 소송 담당자에게부터 면하는 이외에는
그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고유한 방어 방법이 없다. 기팔력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빼고요? 소송 담당 아니다라는 것만 입증하는 거 빼놓고는요. 그 방법 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전에 봤던 채권자 대위소송과 기팔력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세 개가 나뉘어져 나오죠? 동그라미 1에는요, 채권자 대위소송의 판결이 채무자에게 미치는가,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는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의 소송 판결이 위채무자의 채권자가 같은 제3채무자 상대의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치는가. 그러니까 동그라미 1은 채권자, 화살표, 채무자고, 동그라미 2는 채무자, 화살표, 채권자고요. 동그라미 3은요, 채권자 갑에 의한 채권자 대위소송의 확정 판결은 다른 채권자가 을에게 미치는가. 이거는 채권자, 화살표, 채권자죠. 그죠? 세 가지 경우가 다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 중복 제소하면서 당사자 동일 때문에 먼저 봤었어요. 그죠? 그 표로 봤었고요. 그 표를 그래도 혹시 여기 다시 실어놨죠? 다시 실어놨는데요. 자료의 9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자, 채권자 대위소송과 기팔력 그랬는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채권자가 받은 판결, 채무자에게 미치는가. 그런데 부정설, 긍정설, 절충설이 있었고요. 홍력 교수님 부정설, 그 다음에 송상현 교수님은 218조 3항에 의해서 긍정을 하시고요. 해당된다. 채권자 함께형도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수설 판례는 절충설이죠. 채무자가 안 경우에 미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채무자가 받은 판결을 채권자에 미치는 경우. 그때는 당연히 절충설은 없고요. 그죠? 아, 채무자가 안 경우 이런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채무자가 먼저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역시 부정설이 나오고요. 채무자가 먼저 권리 행사했으니까 오히려 채권자의 대위소송은 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로 오히려 기각될 사안이라는 거지, 이게 기팔력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긍정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정동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기팔력이 미친다라고 보고요. 채무자가 받은 판결이 채권자에게 기팔력이 미친다라고 보게 되고, 우리 이신 선생님은 나는 오히려 반사유로 보고 싶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권자 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처럼 채권자와 채권자, 그때는요, 역시 홍문혁 선생님에 의하면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설에도요, 채무자를 안 경우, 요건 들어가는 거예요. 채무자가 안 경우는 들어가.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채무자죠? 이게 채권자란 말이에요, 둘 다. 이게 제3채무자고요. 얘가 받은 판결이 얘한테 직접 미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 타고 간단 말이에요. 얘 타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시면, 얘가 얘한테 미치는 거. 요게 동그라미 1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얘한테 미치는 게 이게 두 번째 거였죠. 그죠? 긍인데 기팔력도 있고 이신 선생님의 반사유도 있고 우리 판례는 기팔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홍력 선생님의 부정설이 있는 거고요. 그쵸? 근데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가는데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쳐서 간단 말이죠. 거쳐서 가죠. 여기는 기팔력이에요. 그죠? 기팔력. 긍정설이든 절충설이든 어쨌든 기팔력이고요. 근데 여기 갈 때는 이걸 기팔력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반사유라고 하는 견해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이렇게 갈 때도 기팔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반사유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안 경우에 어쨌든 여길 거쳐서 가니까 얘가 받은 판결이 일로 가려면 얘를 거쳐서 가니까 얘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거쳐서 가는데 안 경우에 기팔력 받는다는 게 우리 판례고 안 경우에 반사유 받는다는 게 우리 이신 선생님 견해란 말이죠. 어쨌든 둘 다 판결의 효력은 긍정하는 견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채권자와 채권자가 공동소송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호문혁 선생님은 당연히 통상공동설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제 기팔력을 받든 반사유를 받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는 게 다수설이고요. 자, 그거예요. 자, 책을 보세요. 자, 우선 동그라미 1 옆에는요. 긍부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긍부절 이렇게 써놓으시고 거기 견해가 하나하나 나와요. 첫째, 둘째 줄에요.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에는 미치지 않음을 근거로 하거나
채권자는 소송 담당자가 아님을 근거로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소극설 박스 치시고요. 소극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요. 대위 소송을 하는 채권자를 218조 사망에 달은 사람을 위하여 원고로 된 사람으로 보아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적극설 박스 치시고요. 아까 송상현 교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채무자가 고지 등을 받아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절충설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판례 동그라미 밑에 줄에 절충설 동그라미요. 긍부절 판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밑에 줄에요.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계속 사실을 알게 되어 참가 등으로 절차 보장되었는가 여부에 의해 기판력의 확장을 좌우하려는 취지 그랬어요. 우리 판례가요. 자 그래서 549페이지 맨 거의 첫째 패러그래프 맨 밑에서 셋째 줄이요. 채권자 대위 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판례 입장은 직무상 당사자나 임의적 소송 담당의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이거는 218조 3항 그대로 미치잖아요. 그죠? 권리기속 주체와 함께 소송 수행하는 함께형, 병행형의 소송 담당의 경우에도 확장시키자. 그게 이신 선생님 견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는 긍부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긍부만 있어요. 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의 소송의 판결이 위채무자의 채권자가 같은 제3채무자 상대의 채권자 대위 소송에 미치는가? 판례는요, 동그라미 판례는요, 채무자가 받은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미친다. 실질상 동일소송이라는 이유로 미친다. 슬래시 딱딱 끄시고요. 그게 판례, 기판력이고요. 긍정설 중에 기판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에 비추어 기판력이라기보다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의한 반사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라고 볼 것이다. 슬래시 딱딱 크시고요. 그게 긍정설 중에 반사요를 인정하시는 이시훈 선생님 견해죠. 어쨌든 둘 다 긍정설이에요. 판례든 밑에 반사요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설이 나오죠. 이 경우에 판결의 효력에 미치지 아니하며 채권자 대위 소송은 청구 기각사유가 될 뿐이라는 견해. 동그라미 치시고요. 견해. 동그라미. 누구요? 홍민혁 교수님이요. 옆에다가 긍부 이렇게 써놓으시고 긍은 기판력과 반사 이렇게 나눠 쓰시고요. 책 옆에 비어있잖아요. 그죠? 549페이지 옆에 비어있는데 거기다가 써놓으시면 딱 한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도요. 이번에는 채권자 화살표 채권자죠. 자 판례 동그라미요. 그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았을 때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 을에 의한 채권자 대위 소송에 미친다. 슬래시 딱딱 크시고요. 자, 긍정설 중에 기판력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시윤 선생님 견해가 나오죠. 채무자가 알았을 때 갑의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며 그 결과 그와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는 을은 반사유를 받게 된다. 반사유죠? 밑에 줄에 반사유 동그라미요. 반사유. 그 다음에 반사유가 미치는 관계로 보고 싶다. 슬래시 딱딱 끄시고요. 거기까지가 긍정설 중에 반사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요. 이제 판례를 쓰시는데요. 뭐라고 쓰시느냐면 판례도 이걸 반사유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반사유라고 보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갑과 을 간의 반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갑을 간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라는 판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랬고요. 근데 우리 판례는 반사유라는 말 안 썼어요. 절대로 안 썼어요. 이신 선생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바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설이고요. 밑에 줄에 미치지 않는다는 반대설이 있다. 있으나 판결의 모순 저촉에 우려 제3채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소당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늘리셨죠 책을. 근데 반대설이 있으나 그랬는데 반대설 누구예요? 호흥정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긍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지 아니한다는 반대설이 있다. 앞에서 슬래시를 딱딱 그시면 되고요. 그 바로 앞에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서 또 반대 화살표 하셔갖고 통공 이렇게 보시는 게 호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짬뽕돼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공동소송이 될 경우에 어떤 형태인가 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판결의 효력이 미치겠는가 안 미치겠는가 라는 문제하고요. 두 가지가 짬뽕돼서 써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송 탈퇴자 80조 82조 그것만 제목만 줄을 쳐주시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승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제3자의 확장이 나와요. 자, 어려울 게 없죠? 어려울 게 없어요. 일반 제3자의 확장 그러면 첫 번째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끝에요. 신분관계, 단체관계, 공법상의 법률관계 뭐예요? 가회횡이에요. 가회횡. 에서도 이를 관철하면, 즉 상대요를 관철하면 이해관계인의 법률생활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일정 범위의 제3자 또는 제3자 일반,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일정 범위의 제3자 또는 제3자 일반에까지 확장시켜 법률관계 획일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그랬고요. 자, 그걸 나눠서 첫 번째, 한정적으로 확장되는 경우하고 일반적으로, 즉 대세요로 확장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놓으셨어요. 그 한정적으로 확장되는 경우는요, 다 뭐냐면 사실은 가르명의 예들이거든요. 가르명의 예들인데, 가르명은 이건 뭐 당연히 권리기속 주체에 미치는 효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기판력이고요. 요거는 그 외의 거예요. 보세요. 뭐냐면 첫 번째 줄에 파산 채권 확정 소송 그 판결이요. 파산 채권자 전원에게. 채권자예요. 채권자들에게.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대세율을 미친다는 거고, 한정적으로 기판력이 확장된다는 거고, 그 다음 회사 정리 채권 또는 정리담보 채권, 정리담보권 확정소송, 그게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나 주주전원에게. 그 다음에 추심에서, 그게 밑에 줄에 참가하도록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별로 외우실 건 없겠죠? 외우실 건 없고요. 그냥 옆에 가르명의 예들 그렇게 써놓으세요. 가르명의 예들. 218조는 아니에요. 218조 3항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피담당자가 받은 판결이 담당자에게, 아니 담당자가 받은 판결이 피담당자에게 미치겠는가, 이거잖아요. 지금 그 문제는 아닌데, 얘들은 어쨌든 가르명에서 나오는 얘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 확장, 이른바 대세요는요, 첫째 줄에 일반 제3자에 확장되는 예로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행정소송을 들 수 있다 그랬고요. 동그라미 1에 가사소송법 제21조, 거기만 박스 치시고요. 거기서 네 줄 내려가셔서요, 동그라미 2 회사관계소송의 판결, 거기도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네 줄 내려가셔서요, 행정소송에 있어서, 거기도 박스 치시고요. 행정소송 가회횡이에요. 가회횡. 다 청구 인용 판결이 대세율을 갖죠? 다 청구 인용 판결만 받고, 청구 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대세율가 없고요. 원칙적으로요. 이제 상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그 안에 읽으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에, 일반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에 이런 사람들에게 절차 보장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게 이제 B에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째 줄에요. 직권탐지주의, 박스 치시고요. 직권탐지주의, 밑에 줄에 재소권자를 한정,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 셋째 줄에요. 소송 참가의 길, 박스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사회 재심을 인정,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점 5에는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유리한 판결, 박스 치시고요. 유리한 판결에 하나여 효력을 확장, 불리한 판결, 박스 치시고요. 은 제한적.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6시 2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6시 20분이요.